다음에는 이 상대론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 또는 원리, 이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처음에는 지금도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특수상대성 원리는 우리가 보는 거짓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에서는 특수상대성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수상대성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물리 현상은 이 물체의 속도가 이 광속, 빛의 속도와 가깝게 움직이는 그런 물체에서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일상의 물리 현상은 상대성 원리, 특수상대성 원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 하기 전에 우선 관성계라는 것을 관성계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성계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관성계라는 것은 이 가속되지 않고 가속되지 않은 계라고 보면 됩니다. 가속되지 않고, 가속되지 않다는 것은, 외부에 힘이 없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없는 계니까, 앞에서 우리가 뉴턴의 법칙에서 배웠다시피, 일반 물리에서 배웠다시피,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없으면, 물체는, 그 상태를, 움직이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즉,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개는 그 속도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개를 우리가 관성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학 실험을 하면은 모든 관성계에서 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안 변화라는 것은 이 관성계 사이에 의그 변화를 우리가 갈릴리안 변화라고 합니다. 자, 어떤가 봅시다. O라는 게 우리 좌표를 잡았을 경우에 O라는 개는 정지하고 있는 개입니다. 그리고 O' 개는 O 개에 대해서 속도 U로 X 축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개를 O' 개라고 봅시다. 그것이 두 관성계죠. 그래서 두 관성계 사이에 좌표의 이 변환을 보는 것이 바로 갈릴리안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P 점을 생각해 봅시다. P 점을 생각해 봤을 때, P 점의 O 계에서 보는 거하고 O 프라임 계에서 볼 때, Y 좌표 계는 다 똑같죠. 그래서 Y 프라임은 Y고 G 프라임은 G이고요. 그리고 시간도 갔다가 봤을 때 T 프라임은 T예요. 그래서 프라임 붙은 것은 O 프라임계에서 관찰한
좌표고, 그 다음에 프라임에 붙지 않은 YG, XYZ는 이 정지한 좌표 위에서 관찰한 좌표입니다. 자, 그리고 X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X 프라임 하는 것은 X, X죠. X 빼기 UT죠. UT로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좌표에서 이 물체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속도 B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두 좌표에서 관찰되는 물체의 속도는 이 움직이는 좌표에서 관찰했을 때 속도는 이동 거리에다가 시간을 나눠주면 되죠.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이 X 그래서 O 좌표에서 봤을 때 속도는 이래 되고, O 프라임 좌표에서 보면 속도는 이것이죠. 그래서 델타 T는 우리가 같다고 봤을 때, 그렇죠? 이런 식이고, 요걸 갖다 미분한 것이죠. 요걸 갖다 미분한 것이니까 나머지 좌표는 똑같으니까 볼 필요 없고, X 좌표는 이 X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두 좌표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분을 하면은 이 움직이는 좌표에서 봤을 때의 속도는 이 정지한계에서 본 좌표에다가 빼기 이 개가 움직이는 속도율을 빼주면 되고, 그리고 정지한계에서 봤을 때는 이 움직이는계에서 측정한 속도에다가 이것이 움직이는 속도율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버스 안이라 치면, 버스 안을 갖다가 우리 O 프라임 궤로 두고, 그리고 도로에 정지한 사람이 뭐 궤를 갖다가 우리가 O 궤로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어떤 속도로 이 물체를 던지면은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관측하는 이 물체의 속도는 이 버스의 이 물체 속도에다가 버스의 속도를 더해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관계에서를, 자, 이걸 또 우리가 갈릴리안 변화 속도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얘를 갖다가 전하는데요. 속도 20m/s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버스의 진행 방향으로 2m/s의 이 속도로 공을 던진다고 할 때,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물체의 속도가 2m/s로 관측이 되죠. 그런데 버스 바깥에 도로에서 있는 사람이 관찰하는 공의 속도는 이 공이 2m/s로 날아가는데 버스가 또 20m/s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있는 사람이 관찰하는 속도는 22m 세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칙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갈릴리안 변화를 이 비서의 경우에 적용시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버스 안에 사람이 이 레이저로 레이저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작동을 시키면은 빛이 나아가죠. 빛이 나아가는데 빛은 광속으로 나아가잖아요. 빛 속도 나아가는데 속도 나아가는데 도로에서 있는 사람이 이 빛의 속도를 관측을 하면은 이 갈릴리안 변화를 갖다가 속도 변환을 적용시키면은 빛의 속도에다가 이 버스 속도를 더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금방 우리 했다시피 우리 경험칙상에 잘 알다시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빛의 속도가 이 움직이는 계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 빛의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이 이제 판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우에 우리 관측을 해보면은 움직이는 계든지 또는 정지한 계든지 간에 어느 계에서도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갈릴리안 변화가 비석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것이 이 갈릴리안 변화에서 이 속도 O하고 O'에서 관찰한 속도가 아참 시간 시간이 같다는 이러한 가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속도가 비서의 이 속도에 가까운 물체를 기술할 때는 이 정지한 사람이 관찰한 거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관찰한 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다르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계에서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이 물체의 속도를 아주 비서 속도에 가까운 그런 물체의 속도를 관찰했을 때는 이 속도는 이 dt가 아니고 dt 프라임 자신의 시간 간격을 속도 계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빛을 갈릴리안 변화 내에 적용시켰을 때 빛의 속도가 개에 따라 개 움직임에 따라서 속도가 더해지는데 그것이 이 실험 결과가 배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특수상대성 원리를 발표를 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물리 법칙들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이건 앞에 이야기한 것과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갈릴리안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제 이 빛의 속도 3.18 미터 퍼 세컨은 이 모든 기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하는 것이 이 특수상대성 원리의 두 번째 가정이에요. 그래서 빛이 원천이 움직이거나 관찰자가 움직이는데 상관없이 빛은 항상 빛의 속도로 관찰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특수상대성 원리의 이 핵심이고 이에 따라서 관성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 이죠. 시간 중요한 것이 시간이죠. 시간이 정지한 계에서 관측한 시간과 움직이는 계에서 관측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이 특수상대성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은 그냥 실험을 뭐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이러한 사고 실험을 함으로써 어떤 물리현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물리현상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일종의 사고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것을 제의했는 거죠.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있는데 기차에서 이 기차 지나가는데 어떤 순간에 번개가 쳤죠. 번개가 쳐가지고 뭐 이것도 그림 똑같습니다만 번개가 쳐가지고 여기에 자국을 남겼다 이죠. 그 양쪽에 동시에 이 사람이 볼때 동시에 이제 번개가 쳐가지고 여기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O'은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속도 u로 일정하게 오른쪽으로 X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O라는 개에서는 이 기차 처음 기차가 처음 출발할 때 속도 이 출발 쭉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데 일정 속도 이동하는데 어떤 순간에서 이 기차가 기차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O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번개가 쳤죠. 번개가 치고 나서 번개가 이런 식으로 빛이 와가지고 관측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러고 관측하죠. 자, 관측을 하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번개가 이래 치고, 그래서 이 번개 친이그 빛이 이래 이동하잖아. 이동해가지고 관측하잖아. 이렇게 관측하죠. 관측하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번개가 쳤다는 것을 으컷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번개가 쳐가지고 이 빛이 이동해가지고 동일한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관측이 되니까 A하고 B 지점이 이 동일한 순간에 번개가 쳤다고 관측을 합니다. 자, 반면에 O' 입장에서 봤을 때는 O'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번개가 쳐가지고 빛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는데 기차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 가고 있죠. 가고 있으니까 B에서부터 빛이 더 빨리 도착하죠. A는 이렇게 빛이 이어서 오는데 이게 기차가 움직이니까 이동 거리가 기니까 늦게 도착하죠. 그래서 O' 입장에서는 B 지점에 먼저 번개가 치고 그다음 나중에 A 지점에 번개가 쳤다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 관측이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O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 번개가 쳤다고 관측이 되는데 반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기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B 지점에 먼저 번개가 치고 그 후에 A 지점 번개 쳤다. 야, 이런 식으로 관측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관성계에서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관성계에서 볼때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관측이 되고, 그래서 따라서 동시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시간 간격하고 길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다음에 이 시간 지연이란 그러한 개념을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기차가 이제 실전 속도 u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라는 사람은 O계에서는 이 사람은 정지해 있어요. 바깥에서 정지해 있고 기차가 이제 이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차 안에 사람이 레이저 포인트로 빛을 갖다가 천정 쪽으로 발사를 합니다. 그럼 천정에는 이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가지고 빛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반사대가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기차 안에 사람은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죠. 관찰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관찰합니까? 기차가 가고 있잖아요. 속도 u로 가고 있으니까 빛이 이어서 오프라 이어서 출발해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니까 빛은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반사돼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죠. 그래서 관측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바로 가가지고 거울에 반사대가 돌아오는 것으로 관측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기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 거울에 반사대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차는 그렇게 델타 t 동안에 우리가 관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뭡니까? 빛의 속도에다가 전체가 델타 t니까 여기서 반사될 때까지 간 거리는 2분의 델타 t초고 여기다가 속도를 곱하면 거리죠. 그죠? 마찬가지 동일한 거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기차에 있는 사람이 이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관찰하면은 이 빛이 올라가가지고 거울까지 도달하는데 c분의 2d 걸렸죠. 그래서 간격이 t니까요. 빛 속도가 c고, 그래서 c분의 d 초후에 요 갔다가 다시 여기서 또 반사대가 이래 돌아오니까 전체적으로 이 걸린 시간이 빛이 이어가가지고 반사대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c분의 2d라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O' 관측한 시간 간격이니까 델타 t'으로 두고 c분의 2d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빛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니까 거리가 이거 2분의 c 델타 t잖아요.
전체가 델타 t니까 2분의 델타 t고요. 그래서 비슷 속도 구하면 이제 이동한 거리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여기 u 델타 t니까 이것이 2분의 u 델타 t죠. 거리가 여기 두기 t이고, 그래서 요 삼각형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요, 2분의 c 델타 t 제곱이니까 4분의 c 제곱 델타 t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2분의 u 델타 t니까 이 제곱을 하면은 4분의 u 제곱 델타 t 제곱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t니까 t 제곱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t에 대해서 풀면은 t 제곱 제곱 있으니까 t에서 풀면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델타 t 프라임이, 그래서 안쪽에서 관측한 사람의 이 시간 간격이 c분의 2d니까 요 c분의 2d 대신에 요거 대신에요 요 델타 t를 넣어주면은 이 바깥에서 이제 두 사건을 관측한 시간 간격과 기차 안에서 두 사건을 관측한 시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도는 광속보다는 비속도보다는 빠를 수 없죠. 어떤 물체 이동 속도가. 그러니까 앞에서 본 이 요 값 있죠. 요 값이 1보다 적죠. 1 빼기 c 제곱 플러스 u 제곱이니까 u가 c보다 적으니까 1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적으니까 이거 역수가 여기 있으니까요. 역수가 있으니까 델타 t는 델타 t 프라임보다 크겠죠. 자, 그래서 델타 t가 델타 t 프라임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지한 기에서 측정한 시간 간격이 움직이는 기에서 측정한 시간 간격보다 길다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지한 O계에서 관측한 시간 간격이고요. 그다음 움직이는 게 기차 안에서 관측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에요. 이게 이 정지한 사람이 이 관측한 시간 간격이 더 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뭐냐면은 정지한 기에서 관찰자는 운동하고 있는 개의 시계가 천천히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시간 간격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 간격은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10분 걸렸다고 관측하는데, 델타 D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분 걸렸다고 관측하는데, 이 정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15분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천천히 가죠. 움직이는 기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죠. 이건 시간이 좀 빨리 가고. 자, 그래서 정지한 기의 관찰자는 운동하고 있는 기의 시계가 시간이 천천히 간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로 관측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시간 지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속도에 가깝게 0.99C라고 하든지 아주 비속도에 각각의 움직이는 기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정지한 기보다도 시간이 이어서 1시간 간 뒤에는 10분밖에 안 갔든지 이런 식으로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 시간 지연의 현상을 우리가 실제로 관측이 되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우주선이 날아와가지고, 이 대기권에서 이 해가고 충돌함으로써 이 뮤온입니다. 여기 뮤온이라는 입자가 발견돼요. 아, 참 발생해요.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대기권 상공에서 한 6,000km, 4,000km입니까? 대충 한 4,000km, 4km에서 대략 4.6km죠. 이 4.6km 이 지점에서 이 묘이라는 그러한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핵 반응에서 외부에서 날아온 우유선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지표상에서 우리가 관측을 하거든요. 관측이 되는데, 근데 이 속도가 거의 0.99C 정도, 비속도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 뮤온이라는, 이 입자를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핵반응을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실험실에서 이 뮤온이라는 입자의 수명, 그래서가 만들었다 금방 없어지거든요. 수명이 2.2 마이크로 세컨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래서 2.2 이 마이크로 세컨드로 관측이 돼요. 그 수명이 이 정도라 치면은 그 광속으로 오니까 여기다가 광속을 꼽으면은 비속도를 꼽으시면은 대략 680m 이동할 수 있어요. 이 수명 동안에.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뮤온이 이 4.6km 상공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뭐 관측을 해보면 그렇죠. 기계를 두고 이제 대기권에 이제 실험 장치를 두고 관측하면 되는데요. 4.6km에서 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명이 이 2.2 마이크로세컨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속도 날라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680m밖에 못 날라오니까 GPS에서 관찰될 수가 없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많이 관측돼요. 근데 이제 시간 지연이 생기죠.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0.99C라고 속도 그러면은 이 지표에 있는 사람이 이 뮤온의 수명을 관찰하면은 시간 지연에 의해서 수명이 2.2 마이크로 세컨드 아니고 15.6 마이크로 세컨드로 수명이 연장돼요. 그 시간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0.99C를 갖다 꼽으면 대충 4,630m니까 우리가 관측한 그런 상공에서 뮤온이 만들어진다 하는 그러한 것과 일치를 합니다. 그 이와 같이 이 뮤온의 경우에 이러한 시간 지연의 현상 때문에 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이 뮤온의 이 수명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연에서 우리가 지표상에서 많이 관측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선이 이 지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우주선에서의 한 시간은 지구에서 얼마나 될까 하죠. 그래서 우주선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고, 그래서 이 우주선이 이제 속도가 아주 느려가지고 500m/s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식에서 보다시피 거의 뭐 비슷하지 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주선에서 한 시간이나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뭐한 시간은 똑같아요. 간격이. 반면에 속도가 빨라지면은 0.8C 되면은 이 식을 적용하면은 지구상에선 1.67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에서 한 시간은 지구에서 볼 때는 1.67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0.998C로 가면은 우주선의 한 시간이 지구상은 15.8시간이 됩니다. 자, 지구에서 30광년 떨어져 있는 별에 우주선 안의 시간으로 6년 만에 도착하려면 우주선 속도는 얼마나 되냐. 그 지구상에서는 이제 30년으로 관측되는데 우주선 안에서는 6년으로 관측된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지정하면 0.98C가 돼요. 그래서 이 광속의 이 98%로 가면은 우주선 안에서 6년 걸렸는데 지구에서 봤을 땐 30년 걸렸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우주선에서 시간 간격이 지구에서 시간 간격이 3분의 1이 되려면은 우주선에서의 지구에 대한 속도 얼마냐 이것도 이 식의 정식 보면은 0.9C 94%의 광속으로 가면은 이 우주선의 이 시간 간격이 지구에서의 그래서 지구에서 30년 된 것을 갖다가 우주선에서 10년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동위 역설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두 상동위가 한 상동위가 우주선을 타고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뭐 예를 들어 30년 걸리는 그런 이 행성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경우에 60년을 먹잖아요. 64를 그렇게 60년 지구에서 봤을 때는 30, 60년이죠. 60년인데 예를 들어 20살 때 갔다 쳤을 때 20살에서 갔다 쳤을 경우에 돌아왔을 때 지구에 있는 사람 60년의 시간을 모아 가지고 60년의 시간을 모아 가지고
60 더하기 20 하면 80세가 됐고, 반면에 이 우주선을 타고 간 친구는 뭐 가는데 뭐 10년밖에 안 걸리고, 오는데 10년, 20년이니까 40살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이 차이가 생겼다. 뭐 이런 게 상둥이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이 시간 지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길이 축소라는 것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 축소는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도 관성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길이도 어디에서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 정지한 사람에 대해서 속도 u로 움직이는 그러한 기차 안에서 양쪽에 거울이 있다 칩시다. 자, 거울이 있는데 기차 안에 사람이 거울을 관측했을 때 길이가 L'이에요. L'이고, 그리고 바깥에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관측한 거리, 두 거울 관계는 L입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 사람이 여기서 레이저 포인트로 빛을 쏘아가지고 이래 가서 반사대가 돌아옵니다. 자, 이를 그럴 경우에 이 기차 안에 사람이 이 관측하는 여기서 빛이 쏘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반사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거리가 L'이니까요.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이 관측한 수는 L'이고, 바깥에 관측한 수는 L이니까요. 그래서 L' 나누기 C인데, 왔다 갔다니까 2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관측하는 두 사건, 그래서 빛이 가가지고 반사대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2L'입니다. 광속은 다 똑같으니까요. 광속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관측하는 광속이냐, 안쪽에서 관측하는 광속이나 빛속도는 똑같으니까 그러죠. 광속 불변의 법칙이 특수상승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반면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을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빛이어서 출발했죠. 출발해가지고 이래 쭉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이 기차가 움직이잖아요. 속도 u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델타 t1 시간 동안에 이까지 갖다 쳤을 경우에 기차는 u 델타 t1만큼 이동한 상태죠. 도착했을 때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뭐 그냥 갔다가 L'인데, L' 그대로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기차가 이동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빛이 이어서 출발해서 이게 도달하는데 델타 t1이 그랬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이에 기차는 u 델타 t1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포톤이, 그래서 빛이 더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빛이 오른쪽 거울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거리는 이 바깥에 관찰한 L에다가 기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U 델타 T1만큼 더 이동해야지 빛이 오른쪽 거울에 도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이에 델타 T1이 걸렸다고 쳤습니다. 델타 T1 걸렸다고 쳤잖아요. 델타 T1 걸렸다고 거리는 빛 속도에다가 L1 가능성, 요 L1 가능성은 빛 속도에다가 델타 T1을 꼽은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에서 델타 T1을 구해 보면은 델타 T1은 C-U분의 L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빛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U 빼기 C 빼기 U 분의 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돌아옵니다. 비 돌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델타 T2 걸렸다 칩시다. 델타 T2 걸렸다 칩시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 기차가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U 델타 T2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실제로 빛이 이동한 거리는 L에다가 U 빼기 델타 T2만큼 이동해서 이쪽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빛이 이동한 거리는, 그래서 빛이 오른쪽 거울에서 반사대가 왼쪽 거울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거리는 L 또는 L 빼기 U 델타 T2죠. 자, 그런데 빛 속도가 C이고 이동 거리가 델타 T2라고 했었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는 C 델타 T2. 그래서 이두 식에서부터 이 빛이 오른쪽 거울에서 반사돼 가지고 왼쪽 거울로 돌아오는데 걸릴 시간은 C 플러스 U분의 L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이 왼쪽 거울에서 오른쪽 거울까지 가서 반사대가 왼쪽 거울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의 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델타 T가 1 빼기 C 제곱분의 U 제곱분의 C분의 2L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차 안에서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반사대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관측하는 시간은 이것이고요. 이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정지한 사람이 빛이 이어 갔다가 다시 반사되는 데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것이에요. 델타 T가. 자, 그래서 이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의 관계는 여기죠. 여기다가 이것이 뭐냐면은 이 델타 T 프라임하고 그래서 요식하고 그쵸? 요식하고 이 관계를 구해 보면은 이것이 앞에서 봤다시피 시간 지연이 있었잖아요. 시간 지연에 따라서 시간 지연이 뭐냐면은 요것이었잖아요. 요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 델타 T 프라임 요건 앞에서 우리 구한 시간 지연이에요. 시간 지연이니까요. 시간 지연식인데 여기다가 델타 T 프라임은 C분의 2L 프라임이죠. 그래서 요걸 잡아였고 그렇죠? 잡아였고 그럼 델타 T는 앞에서 요구한 요거 있죠. 요것을 잡으려면은, 요것을 잡으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델타 T 프라임을 요걸 잡으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L하고, 그래서 바깥에서 관측한 길이, 그두 거울 사이 길이고요. 요거는 안쪽 사람이 관측한 두 거울 사이 그 거리입니다. 그것이 이런 관계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지계에서 이것이 1보다 적잖아요. 이것이 이것이 1보다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속도는 광속보다 클수 없기 때문에 1보다 적죠. 자,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관측한 두 지점의 거리는 안쪽에서 관측한 안쪽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있는 사람이 관측한 거리보다도 짧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부터 적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지계에서 움직이는 게 있는 물체의 길이를 관측을 하면은, 움직이는 게에서 관측하는 길이, 안쪽에 있는 사람이 관측한 길이보다도 짧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길이 축소라고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길이 수축은 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움직인 기에서 정지계를 보더라도 이 정지계가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 U 제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움직이는 개를 봤을 때그 움직이는 개의 길이가 짧아진 것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정지한 사람 쪽을 보더라도 정지한 사람 쪽에 있는 물건의 길이가 짧아 보인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관성계에서는 이 시간 지연과 이 길이 축소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해한 예로서 들은 이 뮤온에 대해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온과 그래서 이 뮤온은 움직이는 개고, 뮤온 자신이 움직이는 개고, 이제 지상에서 관찰하는 사람은 정지한 사람이라죠. 그래서 뮤온 개에서 봤을 때, 그래서 움직이는 개에서 봤을 때 뮤온 자신이죠. 뮤온 자신이 보면은 자신의 이 수명은 2.2 마이크로세컨드로 관측을 하죠. 그 자기 수명은 2.2 마이크로세컨드가 관측되죠. 자, 반면에 이제 정지한 상에서 우리 지표상에 지상에서 있는 사람이 뮤온을 관찰하면은 결과적으로 뮤온의 수명이 연장돼 있죠. 시간 지연이 돼가 15.6 마이크로세컨드로 이런 식으로 수명이 연장돼요. 보여요? 자, 그리고 뮤온이 봤을 때 자기가 없어지는 데를 끌린 거리는 이 길이 수축에 따라서 원래 4600m 지상에 내려가 없어지는데 뮤온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계에서 봤을 때는 이 4600m가 아니고 길이가 축소돼 보이죠. 그래서 길이 축소에 따라서 680m를 이동하고 자신은 죽는다는 것을 알죠. 자, 그래서 S equal BT라는 움직이는 거리는 속도에다 시간을 꼬여준 것이죠. 이것이 뭐 물리 법칙이니까요. 자, 이 물리 법칙이 결과적으로 이 S는 680이고 속도는 0.C고 거의 C에 가깝고요. 광속에 가깝고 T 하면 2.2 마이크로세컨드면 요 관계가 만족돼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게 뮤온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수명은 2.2 마이크로 세컨드이고 자기가 이동하는 거리는 길이가 축소돼 가지고 680m로 관측되니까 S과 BT의 관계가 만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표상에 있는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이동 거리는 4630m죠. 그리고 자, 그런데 이 뮤온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었죠. 수명이 연장돼 가지고 15.6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죠. 그래서 이동 거리가 4630m고요. 속도는 광속이고 그리고 수명이 15.6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그래서 요 S골 BT도 여전히 동일하게 만족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기에서 이 관찰한 어떤 이 물리 법칙 S골 BT가 이런 식으로 만족되고 또한 정지계에서 봤을 때도 동일한 물리 법칙이 만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계에 있어서나 뮤온같이 움직이는 계에 있어서나 S과 BT의 관계는 모두 만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움직이는 계에서는 길이가 축소되고 길이가 축소되는 걸알수 있죠. 길이가 축소됩니다. 속도와 빠름에 따라서 점점 길이는 축소가 더 심해지고 마찬가지로 속도가 빠르짐에 따라서 길이 축소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봅시다. 지구에서 측정한 정지한 우주선의 길이가 100m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100m인데 이 우주선이 이 비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런 우주선이 이제 지구를 통과할 때 길이를 재 보니까 60m였다고 하죠. 자, 이 속도가 뭐냐? 우주속도.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부터 속도가 0.8c. 그래서 광속의 이 80%의 속도로 달리면은 100m의 우주선이 60m로 길이가 축소돼 보인다.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에 지구의 관찰자를 볼때 뮤온이 이만 킬로미터를 이만 미터인데 좀뭐 어쨌거나 이만 미터일 겁니다. 킬로가 아니고
0.998C의 속도로 움직였다. 뮤온이 붙어있는 관성에서 볼 때 뮤온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길이가 축소돼 보이죠. 축소돼 가지고 632m로 보입니다. 이게 킬로미터가 아니고 만 미터입니다. 그래서 만 미터 이동 거리를 632m로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식으로 길이 축소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대해 광속의 90%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의 길이를 우주 비행사가 측정하니까 50m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안쪽을 측정하니까 50m이다. 지구에서 볼 때 우주선의 길이는 얼마냐, 그죠? 그래서, 이 길이가 축소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길이가, 우주선에서 50m를 관찰하면 바깥에서 21m 벗을, 8m로, 상대적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길이 수축은 대칭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렌츠 변화는 좀 뭐 수학적으로 좀 복잡합니다만은 저간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좀 뭐 수학적 그 수식으로 수학적인 표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자, 가봅시다. 정지계와 정지계에 대해 X방향으로, X축방향으로 속도 U로 움직이는 두 관성의 사이의 좌표 변환이 이제 로렌츠 변환인데요. Y와 G축방향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게 X축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Y'은 Y가 똑같고 G'은 G가 똑같겠죠. 자, X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 U로 움직이기 때문에 X는 X'의 UT를 얻고요. 그런데 문제는 X'을 5억에서 보면은 길이 수축이 났으니까 X'은 요거 대신에 요걸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대신에 길이 수축이 났으니까 X에서 봤을 때 O에서 봤을 때 길이가 요 수축이 났으니까 X'이 아니고 요만큼 수축이 났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대입시켜준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갖다가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X'은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갬마가 갬마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갬마가 요거 갖다가 복잡하니까 요 그대로 갬마로 쓰고 그 X'이 갬마에다 X-UT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와 X' 사이의 이 좌표 변환, 이 로렌츠 변화죠. 그리고 시간이 또 남아 있잖아요. 시간도 움직이는 기하고 정지한 기하고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 O'에서 O를 보면은 마이너스 U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식에서 그래서 X에서 X'에서 X 보면 또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U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U 대신에 플러스 U를 대입시켜 줘요. 그래서 X가 그래서 요 X와 X'을 갖다가 치환시켜 주고 X' 대신 X, X와 X' 하고 그다음 속도는 마이너스 U 대신 마이너스 U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지잖아요. 자, 그리고 요식을 앞에 요식이죠. 요식을 다시 여기 대입식이 되는 거죠. 대입식을 가지고 하면 이런 식이 구해지고 그래서 이제 T와 T' 사이 관계를 갖다가 구하면 되잖아요. 이건 T' T니까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갬마는 앞에 여기니까요. 좌표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면은, T와 T' 사이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화는, 정지 관계와, 일정한 속도 U로 움직이는, 기계 사이의, 이 좌표 변환, 좌표 변환을 우리가 로렌츠 변환을 하는데, X 좌표는 이런 식이고, Y', G', Y 좌표는 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고요. 시간도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갖다 우리 로렌츠 변화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이 관성의 속도 U가 이제 비속도에 비해서 아주 작을 때는, 앞에서 보다 갬마는 거의 1에 가깝죠. 왜냐하면 속도가 적으면 이 항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갬마 1에 가깝잖아요. 자, 그래서,
가마가 1에 가깝기 때문에, 예, 보다시피, 1 같으면, 요 1 같으면, x'이 x-ut. 이 갈릴리안 변환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t도 1 같으면, 1 같으면 이게 속도가 적기 때문에, p가 c에 대해 속도는 이것도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t'이 t 되죠. 그래서, 이 속도가 적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이 갈릴리안 변환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시간도 움직이는 개나 또는 정지한 개나 시간이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보였죠. 그러나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지면은 이 상대론적인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두 사건 사이의 거리와 시간 관계는 요 미분하면 되기 때문에 요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요런 관계를 갖고 또 거꾸로 관계는 이 u를 마이너스 u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식을 우리 앞에서 언급한 뭐 동시성이라든지 이 시간 지연 길이 축소가 그걸 얻을 수 있었는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로렌츠 변환이 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성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개에서 두 위치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델타 t 프라임이 0이죠. 그래서 O 프라임에서 관찰했을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이 정지한 개에서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식에서 앞에 이제 시간 차이 변환 요식에서 그래서 델타 t 프라임 그러니까 움직이는 개에서 관찰했을 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사건이 정지한 개에서는 여기 떨어지면요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죠. 자, 그걸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렌츠 변환을 통해서 이 움직이는 기에서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 기차 안에서 봤을 때 번개가 두 개 쳤잖아요. 쳤을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깥에서 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거꾸로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 두 번개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 델타 t가 0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0 같으면 0이거든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 델타 t 프라임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죠.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시간 지연은 이 움직이는 기에서 이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 이 델타 t 프라임인데 이것이 이 정지한 기에서 관찰한 시간 간격보다 작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 관계식에서 이 동시에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두 사건의 이 시간 간격 여기서 앞에서 봤다시피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움직이는 개죠. 움직이는 개에서 봤을 때 이 위치가 정지하고 있잖아요. 정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그래서 델타 x 프라임이 0인데 그래서 두 사건 델타 t 프라임 요거하고 이 바깥에서 관찰할 때 이 델타 t 하고 이 관계를 주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쪽으로 갔다가 상기하고 식을 보면요. 그래서 동일한 위치죠. 그래서 이 기차 안에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서 이 레이저를 천정을 통해 쏘았죠. 쏘아가지고 반사되어 돌아오죠.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서 관찰하잖아요. 위치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델타 x 프라임 동일한 위치에서 이 관찰한 두 사건 그러니까 빛이 위에 천장에 있는 거울이 반사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 사이의 간격 델타 t 프라임 이거죠. 자, 이 델타 t 프라임이고 자 그런데 이 정지한 사람이 이 관찰한 시간 간격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 앞에 로렌츠 변화가 이런 관계니까요.
자, 그래서 이 델타 x 프라임 2형이니까요. 여기 2형이고 떨어지니까 이 움직이는 사람이 관찰한 시투 간격 델타 t 프라임하고 이 바깥에 정지한 사람이 관찰한 시간 간격 델타 t 하고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갬마가 1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정지한 사람의 이 관계 관찰한 시간 간격이 움직이는 사람 관찰한 시간보다 더 길어지고 이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가 더 천천히 간다 하는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츠 변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간 지연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길이 수축도 5계에서 관찰한 이 물체의 길이가 5'에서 관찰한 길이하고 보다 작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자, 이것도 저 여기서 빛이 여기 가서 이 거울의 반사대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델타 t 프라임과 그리고 여기서 정지한 선에 봤을 때 하는 시간이 예시로 다르고 그 중에다가 이 시간 지연식을 이용해서 그 각각 대해주면 인식길이 수축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 길이 측정은 정지한 사람이 길이 측정은 동시에 측정하죠. 길이를 두 길이를 기차 있으면 기차의 길이를 갖다가 동시에 동일한 시간 차이 없이 그냥 측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델타 t가 0을 두면요. 0을 두면은 두 길이 사이의 간격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길이가 이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감마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죠. 감마는 1 요거잖아요. 감마가 어디 있어요? 분의 1이잖아요. 요것이 분의 1이기 때문에 요것이 1보다 적지만은 분의 1이기 때문에 1보다 크죠. 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크니까 정지한 사람이 관측한 시간하고 시간이 아참 길이가 움직이는 사람이 관측한 길이보다도 더 짧아진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같이 이제 이 로렌츠 변환이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갖다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특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그 뒤로 복잡한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 비서속도로 움직이는 그러한 개에서의 이 시간하고 그리고 정지한 사람이 이 관측하는 시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속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속도라는 관측하는 속도라는 것은 그 이동하는 거리에다가 자신이 관측한 그런 시간 간격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움직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 거리에다가 자신이 관측한 시간으로 시간 간격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t하고 델타 t'이 다르다는 것이 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관측하는 시간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관측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이 특상대성 원리의 핵심적인 그러한 이 갈릴리안 변환하고 핵심적인 차이가 그거죠. 그 갈릴리안 변환에서는
시간은 모든 개에서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개나 정지한 개나 시간은 다 똑같다, 시간 관찰하는 시간은 다 똑같다, 이런 관점에서 본 것이 관리라는 변화고요. 그 로렌츠 변화, 그리고 또 상대성 원리의 기본 원리는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관찰하는 시간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관찰하는 시간이 다르다 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 관점에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에 관련된 시간은 일반 상대성 원리에 관련된 시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일반 상대성 원리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시간에 관계되는 그러한 관계된 그러한 핵심적인 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상대론, 전반적으로 상대론이 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시간이라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상생 원리는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이 관성계 사이의 이 관계였어요. 그래서 관성계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개 사이의 이 어떤 이 좌표 관계 또는 속도 관계겠느냐를 갖다가 포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지한 사람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버스 안의 사람, 이게 하나의 관성계고 이 다른 관성계죠. 그래서 한 관성계와 다른 관성계, 그래서 일정한 속도 하는 것은 아주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주는 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원리예요. 그리고 일반 상대성 원리는 이 가속계, 이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가속계에서의 상대성 관계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중력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력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가속이 다른 경우, 이 가속이 이 가속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라든지 뭐 중력 가속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가속도니까 이 중력 가속도가 다른 그러한 두 지점 사이의 이 상대성 원리라고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과 30층에 사는 사람의 어떤 시간 간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중력하고 그리고 30층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중력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지구와 그 아파트 사는 사람 사이의 어떤 중력 하는 것이 지표에 가까울수록 거리, 만류인력,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웠다시피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다시피 인력은 두 질량의 곱셈에 비례하고 두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반비례하는데 1층에 사는 사람이 이 지구 중심에 더 가깝죠. 그래서 중력이 더 크죠. 3층에 있는 사람보다도 3층 사람은 지구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력이 더 작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중력 차이에 따라서 이러한 중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다르다 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원리 하나의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 차이를 보면은 특수상대성 원리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움직이는 개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 했죠.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지구에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도 천천히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주선의 속도 광속에 가까울 경우에 지구에서 1년이 흘렀지만 우주선에서는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자, 일반 상승 원리에 한 시간 차이는 이것도 중력 시간 지연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 원리 일반 상승 원리의 결론에 의하면은 중력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큰 곳에서의 시간이 더 천천히 간다, 있죠. 그래서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보다 중력 시간 지연만큼 더 산다, 더 시간이 더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상승 원리에 따라서 이 개에 따라서 관찰하는 개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특수상대성 원리는 움직이는 개의 시간이 천천히 가고 일반상대성 원리에 하면은 중력이 큰 곳에서 시간이 더 천천히 간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속도요한 시간제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C제곱은 B제곱인데, 속도가 아주 적을 때는, 이 광속인데 속도가 적을 때는, 이것이 2분의 1승이잖아요. 2분의 1승이니까, 요 향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델타 T는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 간격이고요. 델타 T는 상대적으로 정지한 사람의 시간 간격이고요. 그래서 B는 움직이는 속도고 광속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서울에서 뉴욕으로 14시간 비행기로 가는 경우 비행기에 탄 사람이 관측하는 시간은 뭐냐 있죠. 자, 비행기에 탄 사람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가겠죠. 어느 정도 천천히 가느냐? 요만큼 속도가 광속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요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요식을 이용하면은 이것이 마이너스니까 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 간격이 정지한 사람의 시간 간격보다도 적잖아요. 마이너스니까요. 자, 그래서 이 B는 비행기 속도고요. 광속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속도를 갖다가 음속의 90% 대충 이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속이 90%니까 300m per sec요. 세크를 잡으려면은 요항이죠. 요항이 이 5 곱하기 10만의 13승이 나와요. 그래서 1초당 시간 지연의 값을 주잖아요. 그것은 마이너스 요거니까요. 그래서 1초로 생각할 때 1초 생각했을 요 1초라 생각했을 때에아좀저 정지하는 사람이 1초 생각했을 때 움직인 사람이 1초보다 좀 적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시간 지연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 계산한 요 값은 1초 정지한 사람 1초당 봤을 때 움직인 사람이 이 시간 지연의 값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초당 요 정도의 이 시간 지연이 생긴다. 그리고 14시간이니까 여기다가 14시간을 꼽으면 되죠. 그14 곱하기 3600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5 곱하기 10 마이너스 9승 세컨드의 14시간 동안 비행기 탄 사람이 정지한 사람보다도 시간이 천천히 갔죠. 자, 25 나노 세컨드가 나와요. 요 나노니까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의 시계는 정지한 사람의 시계보다 25 나노 세컨드 천천히 간다. 그래서 요 정도의 이 수명이 연장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 속도 뭐25 나노 세컨드니까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보면은 상대론적인 그러한 그걸 고려를 해줄 필요가 크게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주선의 속도가 이 빛의 속도의 90% 정도 되는 경우, 지금 우주선의 경우에 지구 탈출 속도가 11.2km per sec예요. 뭐 상당히 빠르죠. 초당 11km 가는데 아까 비행기가 이 초당 300m밖에 안 가는데 이것도 상당히 빠르잖아요. 빠른데 이 우주선이 이제 지구를 탈출을 하면은 11.2km per sec가 돼야 돼요. 자, 태양계를 탈출하려 하면 16.25km/s죠. 그래서 지금 태양계를 탈출한 보이저 우주선이 지금 태양계를 탈출했죠. 이 정도 속도로. 그래서 지구를 탈출해 가지고 그 갈락하면은 우주선이 이제 지구를 탈출해 가지고 보이저 우주선이 이제 지구 탈출해서 쭉 가가지고 이제 태양계까지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지구 탈출을 하려면 이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고. 저 태양계를 탈출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뭐 빛속도하고 비교하면은 10만에서 6승밖에 안 되죠. 아주 뭐 빛속도에 대해서는 아주 비해서는 아주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어느 날에 우주선의 속도가 비속 90%인 때는 우주선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이 시간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잡으면 되니까, 요것이 0.9C니까요. 그래서, 우위선 안에 있는, 가장 우위선 안에 있는 사람이 관찰하는, 시간이, 델타 T가, 이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관찰한 시간의 44%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구에서 30광년 떨어진, 요 30광년이면 30광년 떨어진, 그러나 이건 지구상에서 봤을 때 30광년이죠. 0.9C의 속도로 가는 우위선 안에서 시간 관계를 보면은 이 44%니까 결과적으로 13.2년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구에 있는 사람 3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상둥이의 역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유도하면은 뭐 복잡하니까 결론적인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물 현상이 나타나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을 관계되는 식을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델타 T는 중력의 영향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시간 간격, 관찰한 시간 간격이고, 이 중력 영향이 없는 위치에서 관찰한 시간 간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질량 M은 중력을 주는 물체, 블랙홀 등의 이 질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G는 중력 상수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 건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C가 워낙 이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건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모선에서부터 우위선을 발사해 가지고 이 블랙홀 가까이에 이런 식으로 블랙홀 가까이에는 행성이 있다 칩시다. 우리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봤다시피 이 모선에서 출발해 가지고 블랙홀 가까이에 있는 행성이 이제 사람이 살수 있느냐 있는 행성이냐를 갖다 관찰하러 갔잖아요. 가는 막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선에서 이 블랙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모선에서는 결국 중력 영향이 없는 위치에서 시간 간격으로 관측되고요. 자, 그리고 우위선은 이 블랙홀 가까이 갔습니다. 거리 R까지 갔으면은 이 시간 간격이 다르겠죠. 이 중력 시간 지연에 따라서 중력의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델타 T는 이 우위선에서는 중력 영향이 있는 시간 간격으로 관측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어서 관측되는 시간하고 블랙홀 가까이에 간 사람들이 관측한 시간의 이 차이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중력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위선이 블랙홀에 접근하면 중력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 그죠?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중력 시간 지연은 점점 커지겠죠? 이에 따라서 시간은 더 천천히 가게 됩니다. 자, 모선에서 발사된 우위선이 태양 질량의 66억 배. 태양 질량이 이 정도예요. 66억 배면 이 정도죠. 그래서 엄청난 크기입니다만, 뭐 보통의 블랙홀이 이 정도는 돼요. 그래서 태양 질량의 66억 배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 가까이에 있는 행성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66억 배 되는데 행성에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살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모선에서 출발해가 여기에 갑니다. 자, 이 행성은 블랙홀과 태양에서 블랙홀 태양에서 해양성까지 거리 해당되는 거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요 거리가 태양과 해왕성의 거리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2.6 × 10^13 m 돼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과 해왕성 사이의 거리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떨어졌다 했으니 블랙홀과 이 행성이 우리 관찰하려는 행성이 블랙홀과 이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죠.
자, 우주선이 이 행성에 착륙했다고 할 때, 블랙홀의 영향이 없던 지역, 모선에서와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 지연이 일어나느냐를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식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R도 알고 C도 알고 질량도 아니까, 이 모선에서의 시간 간격과 그리고 이 행성까지 도달한 우주선에서의 시간 간격 차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블랙홀의 질량을 이렇게 잡으셨고요. 그래서 블랙홀과 그 행성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요. 계산하면 2분의 델타 T0이라고 하시고 2분의 1 정도예요. 계산하면 2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래서 2분의 델타 T0, 그 시간 간격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랙홀의 중력량이 없는 위치에 있는 모선에서 우주선을 발사하여 위와 같이 블랙홀에 접근한 위치에 있는 행성에서의 시간은 모선 시간이 반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주선이 그 위치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그 행성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했을 경우에 모선에서는 2주가 지났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인터스텔라 영화에서는 뭐몇몇 년이 지났잖아요. 뭐한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래서 좀 과장된 내용입니다만은, 또는 뭐 블랙홀이 엄청 더 컸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좀 약간 과장된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자, 여같이 이 중력에 따라서 중력이 큰 곳에서의 시간은 더 천천히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서 봤을 때두 지점의 중력이 다를 경우에 시간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를 한 계산을 해 봅시다. 자, 그 차이가 이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식이니까요. 이 식이잖아요. 이 식이니까 RC 제곱분의 GM이니까. 그래서 R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위치 사이의 거리가 다른 그러니까 요 차이죠. 그래서 차이가 그두 지점 사이에 차이, 그래서 RA하고 RB 지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해수면에 있는 사람 R이 다를 거래요. 지구, 이건 지구의 질량이고, 지구 질량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구 중심에서 그 지점까지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니까요, 똑같은 식이에요. 요것만 떼왔죠. 그래서 두 지점 차이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빼면 요 양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요 식을 얻을 수 있죠.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중력 시간 지연의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식이 요 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해수면에 있는 이 지구 중심과 떨어진 거리, 또는 요 위에 있을 때좀더 떨어져 있으니까 RB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중력 시간의 지연이 달라져 가지고 시간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중력 M은 중력을 주는 물체, 뭐 지구의 질량이고요. 이 중력 상수고요. RARB는 질량에서 떨어진 그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해수면, 뭐 포항이라 칩시다. 포항 앞바다에 있는 사람이 사는 그 사람과 3,000m 고지에 사는 에베레스트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 사이에 중력 시간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수명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앞에 식두 지점의 이 시간 차이죠. 시간 차이인데 RA, RB요. 자, 해수면에 사는 사람이니까 지구 반경이죠. 그래서 R 잡아주고. 그다음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은 지구 반경에다가 H가 3,000m, 3km를 갖다가 여기 대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R이 H보다 훨씬 크니까,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1초당 시간 지연율이죠. 3,270 곱하기 15 마이너 13승 의 차이가 난다. 1초당. 자, 그 결론은 하루 동안의 시간 차이는 여기에다가 요 1초당이기 때문에 24시간을 갖다 꼬여줘야 돼요. 24 곱하기 3,600을 하고 그러면
28.3 나노 세컨드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83까지 산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80에다가 365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0.8ms의 차이가 나요. 따라서 해수면에 사는 사람은 3000m 고지에 사는 사람보다 중력시간 지연으로 0.8ms 더 산다. 그것은 의미 있는 값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별로 의미 있는 값은 아니죠. 미리세컨드 10만 3승초니까 10만 4승초 정도 더 산다니까 뭐 별다른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중력 속력 시간 지연에 따라서 어떤 수명 차이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내용 같이 중력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 볼레골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으니까 엄청난 차이 나는 경우에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중력 차이가 별로 없는 이런 지표상에서 두 지점 사이에 시간 지연 차이는 뭐 크게 고려할 필요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GPS라든지 이런 아주 그 저 뭡니까 민감한 그러한 거리 측정에서는 이 시간 지연을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게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GPS라 하는 것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서 GPS라고 부르고요. 대략 중궤도, 뭐 고궤도나 궤도가 중간쯤 되는 그러한 인공위성 궤도의 인공위성이라고 그 중궤도 인공위성입니다. 중궤도 인공위성에서 발산한 이 위성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우리가 GPS 수신기로 받아가지고 이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세 개만 있으면 되죠.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그 위치를 결정하려고 하면 이제 세 개의 위성이 주는 이 위치하고 시간 정보가 있으면 위치가 정확하게 관측이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스템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일종의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이 GPS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처음에 24개가 있습니다. 24개의 위성이 이제 위치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이제 1990년입니까? 대충 뭐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도 가까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그 위성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위치를 결정하는 그 GPS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궤도는 지금 지표에서 13,814km를 돌고 있어요. 이 궤도가. 자,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봤을 때는 21,184km 떨어져 있습니다. 궤도가. 지구 여기다가 대중만큼의 그 지구 중심에서 궤도가 이 GPS 인공위성의 궤도가 이 정도입니다. 속도는 초당 4km, 3,814m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공위성이 인속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보았던 특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시간 지연이 발생하잖아요. 움직이니까. 인공위성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일반 상대성 원리에 하면은, GPS 우리가 신호를 받잖아요. 받는데, 신호는 또 인공위성에서 주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지구에 의한 중력하고, 그리고 지표상에 있는 사람이 이 받는 중력하고 다르잖아요. 그에 따라서, 시간 지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원리에 한 시간 지연과 일반 상대성 원리에 한 시간 지연을 고려해 주지 않으면은 GPS 받은 신호가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GPS에서는 반드시 상대성 원리에 의한 시간 지연을 보정을 해 줍니다. 매일 보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상승 원리에 한 시간 지연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위성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초당 4km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구 표면 수신기는 지금 정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 뭐, 자동차 달려봐야 속도 자체가 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광속에 비해서, 그래서 이 위성의 속도에 비해서, 위성의 속도는 지금, 3874m/s고요. 뭐 자동차 켜봐야 뭐 몇십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위성이 움직임으로 지구 표면에서보다도 위성에서의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위성에서의 시간 간격하고 지표의 시간 간격은 뭐 이런 관계가 있고요. 속도가 비상보다는 아주 적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지고요. 위성 속도 아까 요 속도 있잖아 요거하고 그리고 광속을 넣어주면은 이 8.35과 10만 11승 1초 지표에서 1초로 생각했을 때 위성에서 1초보다도 더 작죠. 요만큼 더 작죠. 그래서 1초당 시간 지연율이라 할수 있죠. 따라서 위성에서의 시간은 지표에서의 시간보다도 1초당 8.35 곱하기 15만 11승의 시간 지연율로 천천히 간다. 아주 작지만은 하루 정도로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그 값이 나와요. 그래서 1초당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루 24 곱하기 3600초로 하면은 위성에서의 시간은 하루 동안 지표에서의 시간보다도 7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천천히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는 일반 상대성 원리한 시간 지연을 한번 봅시다. 위성은 높은 궤도 있죠. 그리고 이 중력 자체가 지구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은 작죠. 그렇죠? 작으니까 지표상에 있는 사람보다 느끼는 중력이 작아요. 그래서 위성에서의 시간이 지표에서보다도 빨리 가죠. 그렇죠? 중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높은 궤도는 지금 위성의 위치가 2만 킬로미터 가까이 있고요. 지구 중심에서 2만 킬로미터 있고, 지표에 있는 사람은 지구 중심에서 6,370km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중력이 차이 때문에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식을 이용하면요, 이 시간 차이는 지구의 반경 그리고 위성의 궤도의 반경의 차이를 계산하면 5.37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옵니다. 1초당입니다. 1초당. 1초당 이 정도의 시간이 위성에서 빨리 가죠. 그렇죠? 따라서 위성에서의 시간이 지표에서의 시간보다 1초당 요 정도 율로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계산하면은 24 곱하기 3600초를 하면은 위성에서의 시간이 하루 동안 지표에서의 시간보다도 40 5.85 마이크로 세컨드 빨리 갑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지만은 이 속도가 광속으로 꼬여주면은 신호를 보내가지고 광속 꼬여주면은 위치 차이가 뭐 수미터 차이 날수 있거든요. 수십 미터 어느 정도 수십 미터 차이 날수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GPS 받는 위치 정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에 의한 그러한 시간 지연을 보정해 주지 않으면은 이 GPS 우리가 받는 신호가 완전히 이 위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왜냐하면 특수상승 원리한 시간 지연이 있고 일반 상승 원리한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위성에서의 시간은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GPS보다도 하루 동안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45.85 마이크로세컨드 빨리 가고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7 마이크로세컨드 느리게 가기 때문에 빼주면은 결과적으로 38.85 마이크로세컨드만큼 위성에서의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위성에서의 이 시간을 보정해주지 않으면은 GP수신기에서의 위치는 부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35.85 마이크로세컨드가 뭐 크지 않을 것 같지만은 여기다 곱하기 비속도가 어디 됩니까? 3 곱하기 15, 8승이잖아요.
18승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이니까 거의 350m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GPS 보내준 저 위치가 이 위치인데 실질적으로 실제 위치는 380m 다른 쪽에 의 신호로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정을 이 시간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는 그러한 신호가 완전히 엉뚱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보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은 이 지상 제어국하고 위성하고는 양방향 교신을 하고요. 그렇죠? 그 위성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 수신기는 이걸 그냥 받아가서는 게 우리 보낼 수는 없죠. 신호를 보낼 수는 없고 이 지상 제어국은 이 신호가 오면 이걸 다시 또 신호를 보내가 또 보정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집에 수신기는 그냥 받아가지고 이 신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진동수로 그래서 신호를 마이크로파로 보내기 때문에 이 진동수를 조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수신하는 마이크로파의 진동수가 이어서 우리가 수신기로 GPS 수신기로 받는 신호가 마이크로파 신호예요. 그래서 마이크로파 신호가 10.23MHz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충 이 값을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델타를 계산하면은 일반 상대성 보정하고 특수 상대성 보정 앞에 계산한 그 값입니다. 그 값하면은 4.47이 고하시마나 10승 1초당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여기 시간이죠. 시간. 여기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진동수는 그 역수죠. 역수니까 실질적으로 진동수는 이런 식으로 요걸 빼줘가지고 10.299MHz를 보냅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이제 이런 마이크로파 진동수를 보내면은 우리가 받기는 이 정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 것지만은 이 정도 차이 때문에 시간 지연이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매일 그러니까 이 지상 제어국하고 해서 신호를 갖다가 바꿔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 진동수를 통해서 바꿔줌으로써 시간 지연, 이 일반 상대성 원리한 그 시간 지연과 특수 상대성 원리한 시간 지연을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정해주지 않으면은 엉뚱한 신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대구로 찍히는데 실제적으로 경산이다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GPS라는 것이 이 상대성 원리하고 아주 크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